모두가 잠든 밤 집을 나서는 여자. 한 편의점에 들어가죠. 담배 숫자 적어놨거든요. 퇴근합니다. 수고요. 새벽의 편순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죠. 컵라면엔 치즈지. 어서 오세요. 야, 나 진짜 알레르기 있어. 병신아. 아이씨. 말래요. 예? 말래요, 말래. 말래가 뭡니까? 말보로 레드요. 아, 미안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저 20살 넘었어요. 19세 미만한테는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왜? 신분증 달래잖아. 일단 고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얼굴만 봐서는 모르니까 신분증을 봐야겠는데요. 아, 아줌마 동무, 이 요즘 누가 증을 들고 다닙니까? 여긴 자유국가입니다. 아, 그리고 온 지 2년도 넘었다며. 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까? 빨리 담배 줘요. 청소년한테 담배 팔면 벌금 나옵니다. 그냥 돌아가시오. 런이를 위협하는 아이씨. 양아치들. 꿈쩍없는 그녀에게 갑자기 담배 달라고. 돼지고 싶냐? 어떻게 알았니? 내 죽고 싶은 거. 나 정말로 죽고 싶다. 나 좀 죽여주라. 아이 재석개. 꽤나 가까이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화를 내며 사라지는 양아치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어린 여자일까. 얼마 뒤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딸기 우유를 계산하더니 저 이 김밥 버리시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거는 반품합니다. 도로 가져가신다고요? 개실망. 폐기 처리된 김밥을 노렸지만 실패합니다. 실망하며 나가는데 어서 오세요. 이거 환불하려고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걸 깜빡했네. 굉장히 계획적인데요? 다음엔 참치로 갖다 줄게. 동네 길냥이에게 김밥을 나눠주다가 자기도 먹더니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련이는 집으로 향하죠. 그녀의 아침 식사는 폐기된 김밥. 겨우 지친 몸을 이어 잠을 청하는데요. 엄마. 왜? 내 공주 옷이랑 공주 구두는? 챙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비가 옥수처럼 내리던 날 그녀와 딸 그리고 브로커는 담 쪽으로 향했죠. 안 되겠어. 다음 날 다시 옵시다. 지금 가야 합니다. 강 곤도에서 사람이 기다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남조선에 가야 합니다. 우리 단이 수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강이었지만 오늘이 아니라면 기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죠. 강한 물살과 불어난 수위. 딸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악몽을 꾸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술에 취한 진상 아재가 들어오죠. 아이스크림 저쪽 냉장고에 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그리고 또다시 나타난 어린 여자 딸기 우유를 사는데요. 응. 그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900원입니다. 련이가 모를 리 없습니다. 슬쩍 CCTV를 보는데 400원, 600원, 700원. 헐, 웬 김밥이, 삼각김밥이 바구니에서 탈출했네요. 들킨 걸 직감한 여자 갑자기 사정사정하는데요. 아, 그니까 제가 먹으려던 건 아니고 그 꿈틀이라고 제가 좀 아는 생명체가 있는데 걔는 진짜 잘 먹어야 되는 애거든요. 임신했다는 소린가? 죄송합니다. 굶어 죽게 되면 꼭 이 편의점 앞에서 죽겠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돼서 저 종에 매달려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문이 안 열려도 딸랑딸랑 딸랑딸랑 새로운 유형의 진상을 부립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직원들이 먹은 걸로 하면 되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는 언니는 착한 사람이거든. 맨날 그렇게 인상 구기고 있어도 좋은 사람인 거 난 알거든. 일단 나랑 이름이 같잖아. 뭐 완전 같은 건 아니지만. 잘 먹을게요. 얼마 뒤 퇴근한 그녀는 새터민들의 쉼터 탈북자 홈페이지를 들릅니다. 북한 노래를 듣는데요. 야, 어제 호텔에서 지 에비펄이랑 같이 나오더라. 아우 씨, 발 다리 존나 꼴린다. 야, 내가 찜했어, 병신아. 야, 얼마 주면 나랑 해줄까? 한 15만 원 정도면 너랑 해주지 않을까? 뒤쳐 쓰러진 연희를 두고 쓰레기 같은 말들을 뱉는 그때 그놈들. 결국 그날 밤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니면 된다고. 어? 오. 뱃살 좀 있으면 어때? 아, 그래. 그래. 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연희. 그런데 야, 일로 와. 어디 가? 이 씨발들아! 그날 이후로 연희는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죠. 북한과 남한의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 모두 우리가 외면했던,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을 만한 사연을 가지고 있죠. 지나쳤을 일들을 영화 속에 녹여내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영화입니다. 극중 17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희. 폭력적인 아빠에게서 도망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죠. 애 아빠는 누구니? 나와봐야 알아요. 최고 오빠 아니면 동삼이 새끼인데. 때문에 일은 임신을 했지만 그녀는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보입니다. 나 낳고 싶어요.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존나 잘. 그런 연희는 17세의 풋풋함과 귀여움을 보여주지만 엄마라는 당당한 모습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윤은재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